안녕하세요. 자, 본TV 디렉터 창원. 전직 유치원생님 최은향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이번 컨텐츠는 미용실에 왔을 때 아이들이 왜 우는지,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면 되는지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유치원 선생님으로는 몇 년 정도 근무하셨나요? 약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3년 정도요? 네. 그러면 아이들이 아직도 좋으시죠? 좋죠. 예쁘죠. 아이들 이제 유치원을 그만두고 미용실에서 지금 일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오면은 반갑고 아이들만 보면은 제 애기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. 모든 아이들이 내 아이 같다. 정말 그래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. 네. 어떻게 하면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멘탈이 나가지 않고 이 우는 아이를 최대한 빨리 잘 케어해서 예쁜 스타일을 만들어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? 라는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미용실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법이 총 4가지.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? 첫 번째는 이제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환경적 요인은 아이들은 조금 더 예민하고 감정이 디테일하기 때문에 미용실이라는 낯선 환경,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보면은 좀 불편해하는 것을 울음이나 짜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. 오늘 같은 이런 자리도 그 낯선 환경이죠? 굉장히 낯설어요. 굉장히 자연스러워요. 네.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도구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유치원에서 일했을 때 아이들에게 가위라는 도구는 굉장히 위험하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난치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저희는 아이들에게 그걸 가지고 머리를 자르잖아요. 네. 그거는 또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잘리는 걸 보고 저거 위험한 도구인데 그걸 가지고 내 머리카락을 저렇게 자른다고? 내 머리카락이 잘리고 있구나. 그것 때문에 이제 위험한 도구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죠. 그럼 이 영상을 보신 유치원 선생님들께서는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가위는 믿어도 된다 라고 좀 아이들한테 인지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요? 정서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것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. 저는 제 머리가 이렇게 길지만 조금이라도 자르는 게 굉장히 싫고 아깝습니다.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어떤 아이들한테는 머리카락 자르는 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몇몇 아이들은 내 소중한 머리카락, 이 머리카락이 나를 예쁘게 하고 나를 멋있게 해주는 머리카락이라 생각하는데 엄마 말대로 아빠 말대로 미용실에 이제 와가지고 내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그런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또 이제 그거를 울음으로 표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아이들 머리를 자르다 보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요청에 의해서 앞머리 최대한 짧게 하고 뒷머리 최대한 짧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그대로 짧게 딱 잘랐는데 아이가 갑자기 커트가 끝난 다음에 우는 거죠. 아이의 생각이 네. 하나도 반영되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앞으로는 꼭 미용사분들은 아이한테도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 꼭 묻고 시술이 들어가면 조금 더 안정적인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맞아요.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네 번째로는 이제 감각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위험한 기계를 저희가 다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아이 입장에서는 참 위험한 기계란 기계 저희가 사용하는 그 클리퍼 말씀드리는 건데요. 속된 말로는 바리깡이라도 하죠. 바리깡이라도 정정하겠습니다. 아 정말 클리퍼라고 정정하겠습니다. 네, 바리깡은 일본어고요. 네, 클리퍼 그런 기계의 소리 심지어 진동도 느껴져요. 귀 여기 라인, 사이드 부분, 여기 백 부분 하면서 아이들의 귀에 엄청나게 크게 들릴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이 클리퍼 소리가 너무 예민한 아이들은 가위로 자르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들 전용 되게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굉장히 적은 클리퍼를 좀 사용해요. 그런 것도 좀 구입하셔서 미용사분들이 준비를 한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미용실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 가지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그러면 아이들이 왔을 때 미용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또 간단한 팁
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? 팁! 이제 내부적 요인들도 있어요. 자, 기질이라는 건데 아이들의 기질. 기질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을 기질이라고 해요. 뭐 쉽게 말하면 성격이라고 하죠. 아이들은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 순한 아이, 그다음에 까다로운 아이, 그다음 느린 아이.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크게 순한 아이는 말 그대로 이제 비교적 케어하기가 쉽겠죠. 특별히 싫어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 것도 없고 다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쉬울 것 같아요. 착한 아이. 그럼 저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까다로운 아이. 그렇죠. 미용실이 떠나가라 우는 아이들. 그런 친구들에 대한 팁은 뭐가 있을까요? 아이한테 최대한 마음을 좀 이제 다독여주고 그랬어. 조금만 더 참자. 이제 조금 끝날 거야.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너무 그게 또 안 된다 싶으면 이건 좀 뻔하잖아요. 그럴 때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파트너분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소재, 뭐 만화, 뭐 캐릭터 이런 걸로 좀 흥미 유발을 일으키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어 요즘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신기아파트. 근데 주인공 이름을 모를 때 제목을 생각해보면 거기 제목 안에 주인공 이름들이 다 있어요. 예를 들어 신기아파트면은 신기아파트의 주인공 신비해.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거나 이제 물어본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좋아하겠죠. 느린 아이는 어떤? 느린 아이는 이제 좀 그것도 말 그대로 아이들이 표현이나 말이나 막 이렇게 내색을 안 해. 조심스럽게 맞아요. 해야 돼. 부모님도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도 알아서 그 아이의 성향을 알아서 더 걱정을 하는 게 이제 느린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조금만 더 우리가 좀 말을 걸어주고 표현을 안 하더라도 대답을 안 하더라도 말을 좀 걸어주고 좀 좋은 상호작용을 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추가적인 팁!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은 행동을 크게, 그 다음에 목소리도 크게 해야 아이들의 시각에 제가 보이더라고요. 6살 아이가 왔어요. 6살 아이처럼답게 나 6살이니까 이 아이에게 6살처럼 말투와 행동, 친구처럼 대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시술을 하면은 보다 빠른 시술이 되지 않을까, 그 다음에 보다 편한 시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보진 않지만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는 것들에 맞춰서 공감대 형성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아이들이라고 해서 원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잘 표현을 못할 표현이 서툰 거죠.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는데요. 다음 콘텐츠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